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공업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의 시책의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973년 중화공업화가 선언됐다. 1981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와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부 계획이 마련됐다.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화공업으로 바꾸기 위해 철강, 화학, 기계, 조선 등 6개 산업이 주요 육성산업으로 선정됐다. 중화공업을 실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됐고 무기 개발을 위해선 중화공업이 필수적이었다. 1968년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하는 김신조 사건이 터졌다.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1971년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발표됐다. 1972년엔 미국 대통령 닉슨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공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핑퐁 외교의 결과물이었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고 해병 무드 속에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은 높아만 갔다. 중화 공업을 위한 인력 양성도 정부가 주도했다. 울산 공군은 1973년 농업고등학교에서 공업고등학교로 전환된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됐다.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1973년부터 전국에 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됐다. 정부가 최신 기자재와 교사를 지원하고 학비와 장학금을 국고로 충당하면서 최고의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공고생들의 우수한 기술력은 국제기능올림픽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모두 18번의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울산공단, 구로공단 등 60년대에 착공된 공단들은 70년대 초반에 모두 완공됨으로써 중화공업화의 주춧돌이 되었다.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은 공고에서 채워졌다. 중동건설 특수를 통해 5일 달러를 벌어들이던 그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중동 진출 기능사를 중점 육성하는 시범 공고가 지정됐다. 이들은 학교에서 800시간 이상 배관이나 용접 등의 실습을 받고 중동에 파견됐다. 우리 온 국민이 염원하던 100억 달러 수출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1977년 드디어 수출 100억 불이 달성됐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6월 6일자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특집으로 다루고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64년 1억 불에서 13년 만에 100배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중화공업화를 선언하며 정했던 1981년이란 시한을 4년이나 앞당긴 결과였다. 벗어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중화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1981년엔 172억여 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경제개발 계획 목표의 3배가 넘는 수치다.